유사촌. 아우 어떻게 하우 어떻게. 그런데 부모님 찾았어. 어딘데? 앞집에. 어머 어쩜 좋아요. 시할머니의 시부모님 시누이들까지 넝쿨째 굴러온 시월드. 아기는 언제 낳을 거냐? 앞으로 아침밥은 여기 와서 먹거라. 응? 신혼으로 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얄미운 시누이. 당장 말 못 높여요? 못 높여. 싫어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이. 결국 응징을 당하고 맙니다. 모두들 통쾌하셨죠? 야, 시누이를 앞으로 적당히 해야겠네요. 네. 냉장고 좀 잠깐 봐도 될까? 네? 아, 아니요, 저기 어머니. 시월드의 최고봉은 뭐니뭐니 해도 시어머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네가 담글 거야. 네? 얘, 너 무슨 배추 간지럼 태우니? 그렇게 하면 양념이 어떻게 돼? 죄송해요, 안 해봐가지고. 해본 게 뭐니 도대체? 물김치를 거기다 담으면 어떡해. 여기다 담어, 여기. 점점 고부 갈등은 그게 달았는데요. 아, 지난번엔 여기다 담아서 드시길래. 너는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네 어머니 그러면 안 되는 거니? 우리 집이 우습디? 아니에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노력 많이 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협정을 맺었으면 해요. 어? 뭘 맺어? 협정이요. 이를테면 고부협정 같은 거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솔직하게 얘기하기. 솔직하게 말하기 전에 10초 생각하고 말하기. 그래요, 약속. 이렇게 고부 사이에 또 서로의 노력이 있다면 좋아질 수 있다는 행복한 시댁 생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자, 비결 둘, 수많은 패러디와 까메오입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수많은 패러디로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신선한 웃음을 줬는데요. 여자 1호가 도착했다. 그렇다면 넝쿨째 굴러온 당시에 배우들이 뽑은 최고의 패러디는 뭘까요? 모르고 살아왔다. 빠지지 않고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과? 사회성을 담은 패러디가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바로 화제를 모은 1초 패러디 한번 볼까요? 방혜숙 씨가 1초간 눈 감고 있기. 1초요? 딱 1초. 몰랐어요? 1초가 원래 아주 긴 시간이에요. 올림픽도 못 봤나? 1초 아직도 안 돼서 한참 벌었어요. 또 하나의 신기록, 58회 동안 28명의 까메오 출연. 화이팅 하고. 네, 이수근 씨, 홍은희 씨까지 아주 깨알들이 선사했죠. 노산이 옵니다, 주님. 노산. 출산의 양육의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까메오 누굴까요? 네, 분당 시청률 무려 45.4%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 연예시대 시청자 여러분. 개그맨 유민상입니다. 아빠와 아들.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작가님께서 저희 개그서 재밌게 보고 계시는데 그중에 아빠와 아들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고깃집 신이 들어갈 때 딱 떠올리셔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또 고깃집 신이라니까 또 바로 달려갔지요. 예. 생각보다 아쉽게도 많이 먹지 못했어요. 너는 몇 인분 얼마나 먹었을까요? 저 한 3인분만. 왜? 속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왜 그래? 얻어먹는 거랑 미안해서. 그래요, 많이 먹은 만큼 시청률도 잘 나왔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까메오는 누굴까요? 재밌는 까메오들 많이 오셨었잖아요. 글쎄, 최고의 까메오 누가 있을까? 차태현이요! 박재훈 선배님? 김승우 선배님이 아닌가? 최고의 까메오는 아무래도 김승우 씨죠. 그 이유가 있다면? 남편이니까. 마지막 까메오로 열어나며 데뷔를 장식한 김승우 씨. 어? 부인이 고생 좀 하시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철은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조의 여왕인 셈이죠. 예, 뭐 그러시네요. 네, 그러세요. 과연 김남주 씨, 진정한 내조 여왕 맞습니다. 아우, 반갑다, 친구야. 이 부부의 닭살 애정 행각이 이어지는데요. 어색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어떻게.